DIY 강좌를 신청하시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DIY 가구공방협회 협회장 오진경입니다. 초기 DIY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일부 매니아층들의 취미생활이었는데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DIY 문화들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DIY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한 취미 여가 생활들의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웰빙과 친환경이라는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들이 친환경 소재와 천연 페인트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DIY 문화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DIY를 실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DIY는 일이면서 놀이고 또 소비면서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DIY를 통해서 만드는 가구나 목재품들은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각 만드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만드는 행위와 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제작을 하고 사용하고 또 확산시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DIY는 또 실용적이면서 창조적인 면이 또 중요한 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DIY에서 사용하는 목재가 이제 친환경 소재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목재가 연료로서 인류 문화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으나 최근 들어서 목재가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축적하고 산소를 내뱉는 작업을 통해서 나무 자체가 탄소 통조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과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 자원으로서 집중을 갖고 있고요.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이와 목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이라던가 한옥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 예술, 그다음에 공예, 가구 등 여러 파트에서 목재는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가구들은 친환경적이면서 또 재활용이 가능한 가장 인간한테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나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나무를 정확하게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한 사이즈로 재단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조립하고 그다음에 또 색칠하고 마감하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의 가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의 목재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구나 목재품이 놓일 공간, 그리고 내가 수납을 해야 할 경우에 수납할 물건들을 감안해서 사이즈, 크기들을 잘 조정하셔서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서 사용할 때 주변에 기존에 만들어진 가구나 인테리어하고 어울리도록 예쁜 색을 잘 칠해가지고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 공구의 사용 용도, 그다음에 위험성, 그리고 이 공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보자일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고 복잡하고 큰 가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품부터 단계적으로 점점 키워나가면서 만드는 과정들을 천천히 배워가시면은 누구든지 모든 가구들을 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면은 목재로 만든 가구들을 그 자체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페인팅 마감을 함으로써 목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구의 표면에 오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부드럽게 사포질하고 면을 잡은 다음에 적당한 색깔로 재칠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염이나 때가 타지 않도록 바니시나 왁스 등을 통해서 마감 작업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가구를 더 보존성 있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으로부터 가구를 직접 주문을 받아서 제작하는 기술과 또 일반인들이 직접 가구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기계 공구 장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사업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 창업한다는 것은 가구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와 또 장비 공구들을 가지고 가구 제작 및 가구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같이 수행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IY 가구 하면은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정의가 있는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가구 디자인에서부터 그다음에 목공 작업, 그다음에 가구 제작, 또 마감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 학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체계적인 가구 제작 과정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디자인에 관한 학습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그 다양한 공방 체험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DIY 가공공협회에서는 그 체계적인 그 공방 창업을 위해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급, 1급 교육사라는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초보자가 그 가구 만드는 행위를 시작해서 나중에 가구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방을 창업하는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요. 전국의 23군데의 교육기관이 실제로 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90 세대들은 본인들한테 필요한 가구들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해봤던 여러 가구들에 대한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또 심미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DIY 그 가구 만들기를 취미로 가지시면은 좋은 여가 생활로서 괜찮은 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